아까 나는 노라다님 2,000원 다시금 감사합니다. 아까 스토리 중이라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 나는 노라다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까 나는 노라다님 감사합니다. 뭐 일단 도서관 가봅시다. 도서관 가서 뭔가 이제 자세한 걸또 말해줄 것 같으니까. 부디 느긋하게. 재밌었어? 어? 어땠어? 잡다맞아. 나랑 얘기할 거야? 좋아! 본명 불명 교육위원회 학생 부회장. 세계 멸망의 날에 의해 고아가 된걸 교육위원회가 데려왔다. 처음에 번호로 불리다가 성적 우수자가 되어 학교에서 이름을 받았다. 본명은 본인도 모르며 아직 우미라 불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능력은 분리. 심장을 터뜨리지 않는 한 육체가 절단되어도 살수 있다. 오. 천진난만한 소녀이지만 눈이 죽어 있다. 아무리 봐도 눈이 죽어 있다. 난 이런 인간이야. 알았어? 제대로 알았어? 응, 알았어. 저 능력이 다시 봐도 무서운 거 알았어. 플레이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즐거우셨나요? 어땠나요? 잡담. 어머, 좋아요. 본명 불명 학생 회장이고. 원래 고아로 교육위원회가 데려온 후 필사적으로 학습해 성적 우수자가 되어 이름을 받았다. 사실은 초노력파. 하지만 조금 정서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취급주의. 우미보다 한살 위라 언니처럼 행동하고 있다. 능력은 변화. 지식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도 될수 있다. 총기부터 쿠션까지 자신이 있다. 쿠션? 얌전한 언행으로 아가씨의 느낌이 강하지만 눈이 죽어 있다. 역시 눈이 죽어 있다. 저에 대해 잘 알게 되셨을까요? 여긴 토울이 보인다. 들켰나요? 당신 제법이네요. 잡담. 좋아요. 마침 심심했는데. 본명, 읽기 어렵다. 노노노노 토울이. 방송위원회 부회장, 가장 임팩트 있고 쇼킹한 이름이다. 그래, 노노노노가 너무 힘들었어. 가십을 무척 좋아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십을 얻는 게 사는 보람이다. 능경은 동화. 배경에 녹아드는 것이 가능하다. 존재는 하나 발견할 순 없다. 굉장한 하이텐션으로 머리가 나빠 보이지만 의외로 감이 날카로워 누구보다 먼저 사투리의 계획을 눈치챈다. 고딕풍 상복을 입고 있는 건 완전히 그녀의 취향. 쇼킹 핑크의 장갑도 사실은 꽤나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 당신에 대해서도 아, 다규고요. 게임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왜 둘은 그렇게 돌아댕기고 있어? 기다려.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그래, 그러지. 야채기 바야 우츠루 방송위원회 회장. 이름이 길고 쓰기 어렵다. 이건 제작자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전 배우로 카멜레온 배우라 불릴 정도로의 실력자였다.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 세계 멸망의 날이와 배우를 포기하고 위원회를 시작했다. 아이고. 본인 주장이었고 꽤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 그 행동이 토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저런. 능력은 빙의. 일정 시간 상대의 의식을 빼앗을 수 있다. 본체는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된다. 뭐? 능력의 발동 조건이 알고 싶더라고. 그다지 남에게 말할 만한 건 아닌데, 그래도 듣고 싶노. 네. 진심이냐? 응, 궁금하잖아. 능력 발동의 조건은 자신의 타액을 상대의 몸 안에 집어넣는 것. 타액의 양과 빙의 시간은 비례한다. 되게 쓰기 힘드네? 그런 이유로 도리에게 키스만 하면 놀림을 당하고 있어 조금 신경 쓰고 있다. 능력의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키스만. 저런. 그래도 능력을 쓰기 위해서. 저런. 뭔가 좀 불쌍하다, 이분. 그다지 언급하진 말아줘. 저런. 이분은 잡담. 뭐야, 뭐야. 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본명 리네 히라카즈 국회 정부위원회 회장 이래 보여도 모든 위원회의 정점에 서 있다. 이래 보여도. 그러나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디까지나 세계가 평화롭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능력은 상쇄. 모든 충격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충격을 만들어내는 힘은 없으므로 공격은 보통.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아홈의 양아버지인 전 경찰위원회 회장의 제자로 들어가. 아, 이거 히라카즈가 말한 게 아니었구나. 아홈 쌍둥이의 후배가 되었다. 무척 가벼운 성격이라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쓴다. 귀여운 여자에겐 바로 말을 거는데 본인은 그걸 예의라고 생각한다. 의미불명이다. 진짜 의미불명이네. 뭐야 이거 개인정보 누설하냐? 그러게. 근데 난 뭐 그러고 보니까 쭉 보고 있네. 얘기하고 있는 히라카즈군. 어머나 듣고 있었니? 그 전에 나랑 얘기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 좋아. 본명 타테지마 요코나 국회 정부위원회 비서. 능력은 수면. 말을 내뱉으면 상대를 잠들게 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 외엔 입을 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척 기뻐한다. 원래 꽤 수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를 시작하면 멈추질 않는다. 히라카즈가 너무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다. 비서를 직업으로 삼아 스토커 행위를 당당히 하고 있는 위험한 사람이다. 와우. 어째서인지 히라카즈에겐 들키지 안 들킨 거야? 그저 둔감한 남자인 건지 허용하고 있는 건지는 본인밖에 모르는 일이다. 허용하는 거 아닐까? 저걸 안 들킨다고? 나메구 히라카즈군에 대해서 얘기하자. 우리 주인공이다.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게임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거 제 말버릇이네요. 절 리스펙트 해주시는 건가요? 뭔가 기억 잃기 전에 주인공의 말투네요. 주인공 카타기리 사토리의 기억을 되찾기 전의 모습. 호기심이 왕성, 누구에게나 존대를 쓰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으며 친근하다. 아이, 왠지 부끄럽네요. 그쵸, 어제 허용하고 있는 것 같죠? 지분나!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습니까? 즐거우셨다면, 정말 기쁩니다. 역시 이 아이랑 얘기하는 건 힐링이야. 사실은 나 주인공 후보 넘버2입니다. 세 명 중에 가장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루트도 보고 싶어! 근데 너무 꼴기 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아 진짜? 본명 오노노키 지분 우편위원회 부회장 17살 머플러 안에는 상처투성이다. 아이고 이런. 세계 멸망의 날에 일어난 해에 태어난 소년. 시든 겨우살이 밑에서 주어졌다고 했다. 능력은 견고. 맷집이 좋고 부드러운 견고함이 있어 왠지 모르게 식물을 연상시킨다. 전 직장의 영향으로 사물을 상당히 체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냉정하고 감정의 기백이 그다지 없다. 그러나 버려지는 일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며 노로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 연유로 노로에게 받은 상처를 소중히 대하고 있기도 하다. 목덜미에 있는 꿰맨 상처는 그 흔적으로 몸 이곳저곳에 있다고 한다. 잠깐, 그렇게까지 나에 대해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 아, 힌트! 어디라는 건 내 마지막에 있던 장소를 말하는 것인가? 나는 내가 모르는 기억이 없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딱히 여러 번 가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진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왔지. 와카리랑 잠깐 대화해볼까요? 아이고. 와카리랑 한번 대화를 해볼까? 고생한 겁니다. 그리고 고마워인 겁니다. 잡담. 좋은 생각인 겁니다. 좋아요. 본명 코토노와 와카리 재판위원회 부회장으로 공과의 최연소자. 카타기리 사토리의 클론으로 어릴 때 사토리와 붕어빵이다. 머리가 상당히 좋고 소문에 의하면 육법 전설을 전부 암기하고 있다. 저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거 어떻게 암기하는 거야 도대체? 능력은 자폭, 펑 하고 터진다. 머리는 좋지만 정신 역량은 보이는 대로 어려지기 싫어하고 어리광쟁이이며 호기심이 많다. 단 걸 무지 좋아하나 땡깡을 부리지 않으려 한다. 아이고. 이 나이에는 좀 땡깡 부려도 되는데. 머리색은 사토리의 취향이고 이름도 사토리의 취향인 듯하다. 뭔가 자신에 대해 알려주는 건 부끄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 또 클리어해줘 고맙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 괜찮다. 뭘까?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카타기리 사바키, 재판위원회 회장으로 공가의 최고령자. 카타기리 사토리의 부친으로 아내가 죽은 이후로 부자 가정으로 혼자서 키워왔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가사일은 능숙. 아, 능력은 진실. 눈을 마주친 상대의 말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간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질서화된 세계에서 꽤나 중요시되고 있다. 상냥하고 온화한 성격이나 표정이 엄하고 너무 진지한 부분도 있다. 그래, 또 얘기하지. 오타바!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뭐 시끄러운 곳이지만 편히 지내주세요. 잡담할까요? 근데 뭔가요? 너 내 막 눈 파고 때리고 안 할 거지? 너 잡담한다고 시간 뺏었다고 안 그럴 거지? 본명 카타우 후타츠, 교통위원회 차장 담당, 워커홀릭이며 사고를 싫어한다. 사고를 싫어하는 건 트라우마 같은 게 아니라 단순히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에게 있어서 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위원회의 회장이 없어 전원이 봉사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공인위원회로서 지원을 받아 활동 중이다. 겉과 속이 굉장히 달라서 일정이 어긋나거나 불쾌한 일이 있으면 상냥했던 태도가 격변해 차갑고 거칠어진다. 능력은 치료. 상처를 만지면 회복할 수 있으나 생물 한정으로 고인은 살릴 수 없다. 상처의 깊이와 피해도는 비례한다. 엽기적인 그래 그러더라. 엽기적인 취미의 소유자로 항상 놀상들을 참고 있는 변태라 틈만 나면 펜치를 꺼내다. 가겠습니다. 이제 용건은 끝났겠지? 빨리 저쪽으로 좀 가줄래? 짜증나. 아, 맞아. 잠깐만. BGM. 네, 알겠습니다. 느긋해서 좋지 않습니까, 이 곡? 이거야, 이거.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땡큐. 작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니? 본명 오토리 토도메, 도서위원회 회장이며 공인위원회에 속해 있다. 도서위원회는 전 위원회 중에서도 최소 인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가의 주요 기밀을 보관하고 있다. 순수 사이코패스? 순수 사이코패스로 아름다운 것에 사족을 못 쓴다. 솔직히 아름답게만 하면 뭐든지 좋다. 흉한 것은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능력은 보존. 만물을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본인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생명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신이라 할 수 있다. 눈동 자색은 세계 멸망의 날의 것이지만 금발은 사실 스스로 염색한 것이다. 시력이 매우 낮아 안경은 친구나 마찬가지다. 맞아. 이래보여도 사실은 주인공 후보 넘버3였어. 너무 사이코패스라 기각됐지만 말이야. 네? 주인공 후보셨다고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어린 양이여, 플레이해줘서 고맙다. 느긋하게 쉬다 가려무나. 신여씨! 오, 뭐냐, 어린 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카다의 신약, 교회위원회 회장 겸 교주 겸 목사 겸 심 왜 이렇게 많어? 능력은 신앙으로 대답을 한 상대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명령이든 대상자는 복종한다고 한다. 이 능력은 세계 멸망의 날로부터 가지고 있었다.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으로 숭배받아 교회에 갇혀 있었다. 스스로를 이몸이라 부르며 타인을 어린 양이라 부른다. 이상한 녀석이지만 무척 상냥하고 타인의 행복이 제일. 물론 능력을 악용한 적도 없다. 나 신혜씨 진짜 너무 감사했어. 그러나 신으로 사는 것에 질려있던 구석도 있어 이번에 인격이 소멸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구원이었었던 걸지도 모른다. 하하하, 즐거웠나 어린 양. 그리고 카리스. 이렇게 신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이라 무척 설렙니다. 아 그치, 이렇게 만날 일이 없으니까. 네, 환영이에요. 카다의 신야, 교회위원회 소속의 시스터. 어릴 때 신야가 나는 신이다라고 거울을 향해 자기 암시를 걸어 하다 태어났을 것으로 여겨지는 인격. 무척이나 신앙이 깊고 신야를 신이라 부르며 신야를 상처 입히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능력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근처에 있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힘을 쓸 줄만 아는 바보. 아니지, 힘을 잘 사용하면 그것도 바보는 아니야. 저에 대해 뭔가 아셨나요?
그럼 무기를 꽤 잘 사용하신다는 거네. 잠깐만 노로 노로 잠깐만 노로 잠깐 나 대화 나랑 대화 잠깐만 노로 잠깐만 나랑 대화 오케이. 플레이 해줘서 고마워. 재밌었어?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네네 이래 보여도 나 주인공 후보 넘버원입니다. 네가 넘버원이야? 근데 과거가 너무 무겁고 성격이 너무 크레이지하다고 기각되었습니다. 본명 사사놈의 노로, 우편위원회 회장, 별명은 노로이. 하얀 흡혈귀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 대량 살인의 용의자로 경찰에 쫓기고 있다. 지분도 자주 휘말리고 있다. 제가 얘가 만약에 주인공이면 되게 스펙타클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또 더. 세계 멸망의 날 이전에 흑발의 검은 눈으로 이런 망가진 성격은 아니었던 모양이나 진위나 알려져 있지 않다. 능력은 성장. 대상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으로 겉모습의 연령을 유아에서 노인까지 바꿀 수 있다. 다만 급격한 역량의 증감은 체력을 꽤 사용함으로 사람을 봐서 어리게 할지 고령화를 할지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굉장히 드라이한 성격으로 즐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우와, 이렇게 제대로 자기를 돌아보는 건 부끄럽네. 아니 가지마! 하나 더 이거 어디 있냐니? 뭐가? 어? 내가 있는 곳? 마지막에 좋아하는 좋아했던 사람의 옆에 있었어. 뭐 진실을 보게 되면 좋겠네. 응원할게. 어서 와라. 그리고 수고했다. 여기서 심신을 푹 쉬게 해주도록. 아상. 그래 좋지. 본명 요리시로 칸나, 경찰위원회 회장으로 최강이라 불리는 아홉 쌍둥이 중 하나이다. 아상. 초특급의 맞다 그랬지 너. 적을 떨게 하는 것을 쾌감으로 느끼는 변태다. 힘이 센 대신 속도는 떨어지나 그럼에도 초인적이다. 능력은 예지. 미래를 볼 수 있으나 바꿀 수는 없다. 훔상에겐 비밀로 하고 있다. 사실은 꽤 단 걸 좋아한다. 훔상과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였기에 둘이서 하나라는 의식이 강해 한쪽이 사라지는 미래를 보았을 때 누구보다 깊은 절망을 느꼈다. 긴급할 때나 감정이 고조되면 훔상을 호노카라고 본명으로 부른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주는 건 왠지 조금 낯간지럽군. 수고했어. 그리고 어서와. 여기서는 심신을 푹 쉬게 해주도록 해. 둘이 같은 말 하네. 좋아. 본명 요리시로 호노카, 경찰위원회 회장으로 최강이라 불리는 아홉 쌍둥이 중 하나. 초특급 M으로 몸이 떨리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변태다. 속도가 빠른 대신 힘이 떨어지나 그럼에도 초인적이다. 능력은 없으며 공과 중 유일한 비능력자이다. 그럼에도 능력자와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실력이 있어 주변에선 공포의 대상이다. 아상과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로 둘이서 하나라는 의식에 강해 한쪽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다. 긴급할 때나 감정이 고조되면 아상을 칸나라고 부른다.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수치 플레이의 첫걸음이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경찰위원회 메모 1. 이거 다 여기 모여있구나. 위원회란 세계 멸망 후 질서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 위원회의 시작이며 원래는 봉사활동이었다. 처음엔 순수하게 세계를 지키려는 자가 많았으나 요즘엔 비즈니스가 주류로 개중엔 인간 병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던 위원회도 있다고 한다. 경찰 이건 봤고. 공과 모든 위원회의 정점에 있으며 위원회를 통솔하고 있는 조직. 3도 봤고. 비공인위원회 공과의 3분의 2가 인정하면 공인위원회가 될 수 있고, 근데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쪽은? 조사자로 전표. 이게 다 여기 모여있구나. 여기는? 이 너머는 키노코의 방이요. 트루 엔딩의 스포일러를 포함하니 엔딩을 회수한 뒤에 들어가는 걸 추천하지. 그리고
이 넘어는 플레이 주신 분 한정으로 실황이나 방송은 금지하는 영역이니까 아무쪼록 협력해주면 좋겠어. 아 그럼 안 갈게요. 그럼 저병은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 직접 플레이를 하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나중에 방송 끝나고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자네 마녀는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칸나의 방에 저 방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자네의 마녀는 이었습니다.